면허 취득을 준비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 전문 강사 쉘입니다. 이번 교육 강의는요, 우리 장내 기능, 일정 보통 장내 기능에서 가속 구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릴 게 있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제가 장내 기능 시험 볼 때 채점기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세 가지. 첫 번째는 네, 지금 보시는 네오 정보 시스템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한성 엔지니어링 제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일전자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자, 동일전자는 많이 안 쓰니까 요거는 배제를 할게요. 국내에서 시험장에서는 거의 안 씁니다. 그냥 한성 아니면 네오 거를 쓰고 있습니다. 이 네오 정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어 변속할 때 여기 보면 기어가 있죠. 오른쪽 기어가 있는데 자, 1단을 넣든 3단을 넣든 그 다음 5단을 넣든 다 하이로 표시된다 그랬어요. 채점기에서. 그 다음에 로는 2단을 넣든 4단을 넣든 6단을 넣든 이제 로로 표시돼 가지고 기어 변속을 먼저 하거나 아니면 20 이상 올리고 20 이하로 줄이고 기어 변속을 하거나 가속구간 내에서 하면 문제가 없었는데 이 한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여기 기어 변속을 해보면 2단, 4단, 6단을 넣으면 다 2단으로 표시되고요. 1단, 3단, 5단을 넣게 되면 표시 아무 표시도 안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기어를 위로 올릴 땐 정확하게 넣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네오 정보 시스템으로 제가 일종 보통 영상을 찍어놨는데 이걸 그대로 기어 변속 구간에서 이 한성 기계로 접목을 시키면 여기 오른쪽에 보이면 속도 위반이라는 감점 보이죠? 10점 감점? 속도 위반 감점이 뜹니다. 그래서 원칙대로 이제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영상 이후로 이 한성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영상 이후로 네오 정보 시스템도 업그레이드나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기존에 제가 알려드린 영상이 안 먹힐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올리면서부터는 왜냐면 한성으로 시험 보신 분들은 당연히 불만이실 수밖에 없겠죠. 왜 네오는 좀 더 쉽게 기어 변속을 할 수 있고 한성은 원칙대로 하니까 근데 이게 어쨌든 이 영상 이후로 네오 정보 시스템으로 시험 보시는 분들도 이제 원칙대로 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 명심하시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네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제가 영상에서 어떻게 했냐면 자, 기어 변속 구간 들어오면 여기가 40m라 그랬죠. 40m 구간에 10m 앞에 이제 20 언더바 20 이상 올리라는 표시가 되어 있고 요 끝나는 지점 10m 앞에 20 최고 속도 20이라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구간에서 기어 변속과 가속을 하면 됐는데 자,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 방법 잘 들으세요. 자, 2단 넣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가속구간 들어오면 여기 색깔이 주황색으로 바뀐다 그랬죠? 그러면 3단, 2단 넣고 붕 속도 올려서 20 이상 찍고 브레이크 속도 줄이고 가속구간 빠져나가거나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2단 넣고 출발하다가 자, 여기 색깔이 주황색 불이 바뀌면, 그죠? 불이 바뀌면, 붕 20 이상 속도 줄이고, 클러치 밟고 3단, 2단, 이렇게 해가지고, 가속구간 빠져나가면 된 거였어요. 하지만 요게 한성에서는 안 먹힌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요 한성 영상을 내가 올리는 이 시간 이후로, 네오 정보 시스템도 업데이트 해가지고, 방금 했던 두 가지 방법이 안 먹히게 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거 명심하시고 시험을 보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러면 한성 기준으로 우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성 기준. 자, 한성 기준에서 자, 앞에 방법대로 하게 되면 뭐 기어 변속 위반 실격 이런 건 안 떠요. 단지 속도 불이행으로 감점이 되는데 이건 왜 되냐면 3단 기어에서 20 이상을 찍으셔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내가 18km에 3단을 넣든 19km에 3단을 넣든 15km에 3단을 넣든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어쨌든 3단 기어의 상태에서 20 이상을 찍으셔야 됩니다. 21km 이상을. 그리고 속도 줄이고 2단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자, 원칙대로 하면 자, 한성 기준으로 하면 2단 넣고 갑니다. 자, 이제 가속구간 들어오면 붕 3단 20 찍고 브레이크 줄이고 2단 이렇게 빠져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 네오는 여기 주황색 불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한성은 어떻게 표시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죠. 그죠?
자, 가속 구간을 진입하기 전에 여기 채전기 여기 보이죠? 화면에 큰 화면에 보면 이렇게 삼각형 모형으로 20 언더파 표지판 그림이 뜹니다. 표지판 그림이 떠요. 그러면 그 표지판 그림이 떴을 때는 중간에 돌발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속 구간을 하라는 뜻이니까. 그리고 여기 바깥쪽에 테두리가 네모나게 있죠? 네모난 테두리가 있는데 여기에 색깔이 없다가 이 가속 구간에 진입하면 여기서는 주황색 불이 바뀌었지만 이 환선 같은 경우는 바깥에 테두리가 빨간색으로 들어와요. 빨간색. 이 빨간색 불이 들어오면 가속 구간에 진입한 거예요. 그리고 가속 구간 여기 끝을 끝나면은 이 테두리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가속 구간 내에 있을 때는 여기 오른쪽 밑에 보면 가속이라는 그림이 있는데 여기에 이 파란색으로 깜빡깜빡깜빡깜빡깜빡 그래요. 이 가속 구간 빠져나갈 때까지. 그리고 끝나면 이게 가속 구간 과제를 끝냈기 때문에 계속 켜져 있습니다. 요런 원리로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19km에 3단 올려도 되고요. 20km 이상에서 3단 올려도 상관없어요. 자, 첫 번째 방법은 15km든 16km든 3단을 올리고 20을 찍어야 된다는 거. 다음 문제는 15km에서 3단을 넣으면 속도가 잘안 붙어요. 엑셀 밟아도. 힘이 딸려서. 그래서 웬만하면 20 이상 올려서 3단 넣는 게 힘이 안 딸리겠죠. 예. 네. 거리가 워낙 짧기 때문에. 그래서 원칙대로, 강사님들이 교육하는 원칙대로 2단 넣고 가다가 여기 테두리가 빨간 불이 딱 들어오면 붕! 20 이상! 자, 찍으면 3단! 속도 줄이고, 그 다음에 2단 바꾸고 가면 되겠죠. 옆에 쳐박으면 안 됩니다. 자, 이거 시뮬레이터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하셔야 감점이 안 된다는 거. 자, 네오 정보 시스템으로 시험 보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제가 체크해 봤더니. 그런데 이 시간 이후에 뭐 내일 당장이라도 네오 정보 시스템에 근무하는 직원분들이 각 공단 시험장이나 운전학원으로 출장을 나오셔가지고 이걸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할 수가 있습니다. 업데이트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알려드렸던 기존 영상의 기업 연습 구간이 하나도 안 먹히니까 지금 방금 한성어로 설명드린 거, 요 원칙대로 20 이상으로 3단 찍고 브레이크 클러치 밟고 속도 20 이하로 줄여서 2단 바꿔서 빠져나가는 걸로 원칙대로 하셔야 된다는 거. 이점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잘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기업 연습 구간에서 감점되는 분들이 한 분도 없으셔가지고 꼭 합격하시기를 바라면서 본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잘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모두 다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료였습니다. 저는 다음 교육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